네, 그런가 하면 광주시가 지역화폐 판매를 견인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업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이 내용은 광주시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오용석 기자입니다. 지난달 11일부터 광주사랑카드는 인센티브를 기존 6%에서 10%로 높였습니다. 게다가 추석 명절도 있어서인지 부진했던 광주사랑카드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종전보다 4배가 넘는 판매 실적이었다는데 광주시 관계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우선 인센티브를 높이면서 판매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? 인센티브 상향 후 20일간 약 5억 2천만 원이 발행되었는데요. 네. 이는 기존 6%일 때 20일간 평균 1억 3천만 원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한 발행량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 지역화폐 그러면 인센티브의 이제 폭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사용할 수 있느냐, 이 사용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넓히기로 했다고요. 네. 시민생활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, 의원, 약국, 네. 슈퍼, 주유소, 음식점, 학원 등에 대해서도 이제 지역화폐를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 네. 실시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든가 그리고 대형 주유소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? 네. 프랜차이즈의 경우 뭐 빵집이나 치킨집, 네. 커피숍 다양하게 있는데요. 네. 이들 중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영하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네. 가맹점주들이 가맹을 하고 직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는 광주사랑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 및 사용처 확대한 이후 20일간 이제 발행량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네. 카드 신청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 네.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더 광주시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광주시에서는 주유소 그리고 병원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고요. 다만 이 대형마트나 본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.